노래 잘 듣고 있습니까?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. 노래 잘 듣고 있습니까? 다들 노래 재밌게 듣고 있습니까? 노래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프로형과 노래가 나왔어요. 도마땡이라는 곡이랑 세뇨리따라는 곡이 나왔으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지금도 네, 지금부터라도 예, 들으러 가셨으면 좋겠어요.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집을 가고 있어서 집 도착하기 전까지 라이브를 켜봤어요. 어떠실랑가 해가지고 아 어떻게 라이브를 하고 있구나. 요즘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열일하고 있고요. 이번 노래 잘 네, 나와서 네 이제 또 한 며칠 동안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네,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. 저는 노래를 워낙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. 제 노래를 믹스하고 마스터하느라고. 그래서 전 이제 좀 훌훌 털어버리고 저도 가끔씩 듣습니다. 오늘도 쭉 들으면서 왔고요. 안 피곤하냐고요? 네, 피곤해요. 그래도 이제 좀 긴장이 좀 많이 풀리네요.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노래 열심히 만들었어요. 그러게요, 도마땡 잘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머리요? 머리 어디까지 길 거냐고요? 글쎄요, 기를 수 있을 때까지. 일단은 무슨 머리 할지 생각이 별로 안 나가지고 지금 계속 그냥 하고 있는데 오는 곡은 작사 작곡은 직접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비트 프로듀싱 같은 경우는 우리 앞으로 오랜만에 앞으로 형이랑 또 새로 작업을 해서 나온 곡이기 때문에 네,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전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. 또 이따가 여유가 생기면 또 라이브를 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
페노메코의 두마땡과 이번에 새로 나온 두마땡과 세뉴리따 많이 사랑해주시고, 그리고 네, 이프라는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이따가 켤 수 있으면 켜볼게요.